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프랑스 화물창 제조업체 GTT에 패소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공정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GTT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제재 유예를 요청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올 1월 6일 GTT가 승소했다고 판결하면서 공정위 제재를 중단하라는 GTT의 요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GTT는 대법원 판결로 어떤 중대한 재정적 또는 산업적 영향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항소 절차의 마무리에 따라 회사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위의 4년간에 걸친 조사와 처벌에 대한 최종 결정이며 GTT사에 대한 어떠한 처벌과 벌금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TT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고 LNG 운반선 건조와 관련된 GTT의 일부 상업적 관행이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GTT는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이 기술의 무결점성을 보장하는 분리할 수 없는 한묶음이며 이를 분리하는 것은 LNG 산업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LNG 화물창 기술료는 성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선박 한 척당 100억 원 수준입니다. GTT와의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는 화물창 관련 기술 개선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LNG 극저온 화물창 소재 및 구축체의 성능평가 기술 개발, 친환경 고강도 단열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까지 정부 출연 예산 19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LNG선을 30년간 건조해온 국내 업계의 기술력이 해외와 비교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LNG 화물창 기술을 개선하고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LNG 화물창 기술은 이미 국산화가 완료됐지만 선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조 실적도 많지 않고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LNG 화물창은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영하 162도 이하의 극저온과 창 안팎의 온도차를 견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테인리스 강으로 주름진 형상의 멤브레인 시트를 만들어 화물창 내부에 설치하는데 이 원천 기술을 프랑스 GTT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GTT는 17일 프랑스 컨테이너선사 CMA-CGM이 최근 중국 조선에 주문한 12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위한 연료탱크 설계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14만 큐빅미터의 LNG를 적재할 수 있는 마크3 멤브레인형 탱크가 장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 중인 13,000 TEU급 선박 6척과 장난조선에서 건조하는 15,000 TEU급 6척으로 구성된 이들 선박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천 기술 하나로 정말 꿀 빨고 있는 프랑스 GTT.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GTT 화물창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산 LNG 화물창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화물창 관련 기술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신조선 주문 시 국산 LNG 화물창을 선택하는 선조에 대한 인센티브나 성과 할인과 같은 고도의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